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오늘은 백년갑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백년갑은 거래소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거래소의 시세를 한번 보면은 지금 팔고 있는 갑옷 중에 제일 비쌉니다. 그만큼 제일 좋다는 거겠죠. 여기 호신이 붙어서 그런데요, 이 호신이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호신 붙은 장비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거래소에서는 비싸니까 제작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방의 수호자도 있는데, 북방의 수호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백년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웬만한 재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만년설만 거래소에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서버에서는 만년설이 시세가 신석 17개 정도 하거든요. 이거 5개만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료들을 창고에서 꺼내서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어구 제작 비법서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도 한 5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확률은 100%니까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성공했는데요, 만년설이 3개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시세로 따지면은 신석이 뭐 한 50 정도, 신석 50 정도로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냥터 이 자리가 제가 지금 49레벨인데 굉장히 피가 많이 달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갑옷만 이렇게 백년갑으로 바꿨더니 피가 거의 달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꾸준히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